한국 성서지리연구원이 유다 왕국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성읍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라기스 지역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국 성서지리연구원 홍순화 원장은 한국 교회가 최초로 성서 고고학 발굴 현장에 참여하게 됐다며 라기스 지역 발굴을 통해 성경 내용의 사실적 증거를 드러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장신대 성서고고학 박사 강후구 교수는 현재까지 라기스 지역은 세 차례 발굴돼 가나안 시대 신전과 가옥들, 후기 철기 시대 남유다인들의 성읍이 드러났다며 이번 발굴의 목표는 르호방이 건축한 성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굴 작업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요셉 가르핑켈 교수의 주도 아래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매해 6월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한편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은 발굴 작업에 참여할 개인과 단체 지원자들을 지난 8월부터 모집하고 있습니다.